우리 시장이 어떻게 녹아들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이상경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하락을 하면서 기술업종들 중심으로 반등을 좀 이끌어줬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엔비디아가 2%,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4%, 구글이 2.8%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성장주라고 봤던 섹터들이 반등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내 시장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 그리고 넷플릭스가 여전히 약세를 띠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도 이런 시장 흐름을 좀 따라갈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가 아마 이번에 그 가이던스를 올려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해서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전일 국내 시장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들어가면서 주가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그동안에 좀 수혜받았던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약세장 쪽에서 일시적인 반등 구간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전일 장 끝나고 중국에서 지준율 1% 인하를 결정을 했죠. 왜냐하면 중국 증시가 전일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여전히 그 봉쇄 우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도 여전히 좀 부담되는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52주 신고가를 본다라고 하면 코카콜라와 존슨앤존슨, 즉 내수주들이 여전히 신고가 부분에서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대부분 증시가 순환매를 돌 때 마지막에 도는 게 내수주, 소비주 중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보시면 스펙 관련된 주식들이 한번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 끝자락에서 도는 약세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는 결론이 있어서 여전히 국내 시장 반등,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매물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오지만 여전히 매물대 부분에서는 부담이 되는 시장 흐름일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 끝자락에 온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럼 그 이후에 저희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아마 1994년 미국이 한 해 금리를 3% 올린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는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권 시장은 패닉으로 갔고요. 국내 시장도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방향에 대한 여전히 부담감이 1분기 증권회사 전체적으로 채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여전히 패닉 셀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1994년 미국의 흐름을 빗대어서 국내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10% 내외 정도 조정을 받았던 국내 시장이 향후에는 5% 이상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대응은 반등 시 비중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돈다라고 시장 흐름을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빠른 이런 실적 호전주에 대한 매매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반등 시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충분히 늘린 가운데 5월 초에 있을 FOMC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